완두기. 아니 완두기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여러분 여긴 생활체육입니다.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? 구독했지? 뭡니까 이거 지금 여기. 뭡니까 이거 지금. 영호야! 15초! 원래 제가 경기도에서 운동하고 막 이럴 때 같이 평소 고등학교 때부터 봤었어요. 엄청 잘하셨어요. 아무튼 오늘 저기 인팀 인천에 와서 제가 기술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네. 너무 좋지. 네. 이게 어디 도움 되는 거예요? 이게 그 레크레이션 할 때 그 몸풀기 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구르기도 잘 해야 되고 레슬링에서 몸풀 때 많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. 팀 인천 공간이 너무 좋아서 네, 여기 딱 하기 좋은데 우리 회원님들을 제가 한번 또 발라 보겠습니다. 저 인형 이거 뭐 뭐예요? 네, 레슬링 하는 거. 자, 신입, 제가 팀 인천 네. 사실 부시러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엔트리를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, 그죠? 네. 맞죠? 여기 제일 잘하시는 분들, 팀 인천. 아, 네. 여기 저기 저번에 스파이더 때 여기 레슬링이라면 어디든 계시는데 그때 했던 것처럼 한 손으로. 제가 뭐 어떻게 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두 손은 네, 두 손으로 못하죠. 한 손 못 꼭 그 정도는 또 제가 핸디캡을 드리려고. 아,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러면 이제 이기실 수 있을까요 저? 네, 화이팅 하겠습니다. 이긴다고 해야지. 당연히 한 팔로 하시는데. 네, 1점 딱이요. 근데 뭐 기존에 무슨 운동 하셨어요? 아니, 여기 레슬링 좀 오래 다녔습니다. 근데 귀가 귀 한번 열심히 했습니다. 아니 귀가 만든 이쪽 양쪽 다예요? 양쪽 다 만두기시네. 이분은 그럼 제가 두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. 만두기한테는 체급 몇 킬로 나가세요? 70. 70. 저도 체급이 70이니까. 아 몸캐. 어쨌든 뭐 다섯 분이랑 제가 한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유영수 선수 지금 그냥 꽉 묶어주시고 오른손 묶고 있어요. 제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묶었습니다. 요 정도 핸디캡까지는 드려야죠. 오른손 묶고는 그래도 무리 아닌가요? 무리 아니에요. 네, 무리 아니야. 아 잠깐만요.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바보 같아요. 이걸 시합복 안에다 넣으면 되잖아 손을. 그죠? 그러네. 그냥 질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네, 그래도 돼요. 이렇게. 좀 약간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. 이해를 부탁해요. 아, 보기 안 좋다. 선생님, 제가 꼬무줄로 묶으려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좀 더럽죠. 근데 좀 이해를. 너? 이거 플레이를. 아, 너. 괜찮죠? 괜찮습니다. 지금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? 저희가 뭐 발랐죠. 제가 저한테 1점 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1점 따시면 따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데드포인트 비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오. 5개까지만 되겠네. 왼팔 하나로만 하고 있어요.
다음. 아, 이분 너무 큰데요? 어. 피지컬 좋습니다. 네, 팔 길어요. 어, 자세 좋죠? 크게 들어갔어요. 자, 세 번째. 아니 완두기 형이 나오셨으니까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? 여러분 여긴 생활체육입니다. 생활체육관을 보고 계십니다. 인천 문학경기장의 레슬링팀을 보고 계십니다. 한팔로만 해도 쉽지 않죠? 어, 이걸 가고 되는 거지? 가고 되는 거지? 나만 못 하는 거지? 아니, 무슨 말이야? 팀 인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제가 제 채널 또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, 뭐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니까 홍보. 저희 팀 인천.
인천은 되게 문학경기장에서 훈련하니까 넓어요. 어, 공간이 넓어서 게임할 때 좋아요. 어. 제가 조금 성격이 막 이렇다 보니까 어떤데요? 엄청 어떤데요? 좋지. 엔젤. 아,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아. 난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고. 다음에 또 저희 팀이 있어요. 또 데드포인트 팀이 있는데 그 팀 단체로 한번 와서 또 같이 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네. 털려! 훈련! 레슬링! 훈련!